Z4 무게는 275, 아이폰 7은 140인데 여기다가 우리 아이폰 6 형님을 얹어주면 289. 이 핸드폰 두 개를 들고 다니는 무게가 Z폴드 무게이다. 이게 Z폴드지 뭐야. 땅쌍바처럼 가운데로 쫙 갈라가지고 서로씩 나왔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뭔가 근데 진짜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집에 왔을 때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태블릿을 쓰는 거지 붙여가지고 땅쌍바 갤럭시 폴드 2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엇을 리뷰를 한번 해볼까? Z Fold 2 5라는 게 어디서 굴러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아이폰만 사용하는 등인데 갤럭시를 언제까지 썼냐면은 햅틱, 옴니아, 갤럭시까지 쓰고 도저히 이건 못 쓰겠다. 백신도 깔아야 되고 하나하나 설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못 쓰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아이폰을 처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폰을 뛰어넘는 접었다 폈다 하는 거니까. 근데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예전에도 하나 있었었잖아. 그 2. 항상 짝수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폴스는 약간 베타성이 좀 있어가지고 2 같은 경우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이걸 열어보면은 뾰로롱 폴드를 형상화한 박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설명서겠지. 갤럭시 프리미엄 서비스 커버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충전기, 이어폰이 하나 있네. 요즘 유선 이어폰 아무것도 안 쓰는데 AKG 좋은 건가? 지금 몇 개야? 세 개야? 우와, 신기하긴 하다. 여기가 이제 메인이고 접으면은 여기 앞에 액정. 우와. 여기 전원이 있네 오른쪽에. 오. 너무 신기하네 재질이. 아이패드 같아 미니. 아이패드 사이즈까지는 것 같다. 편하겠다. 화면이 크니까 일단. 너무 많은 추천 SK 앱들이 있어. 이런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많다. 안드로이드는 핸드폰을 처음 쓰자마자 깔리는 앱들 개수가 눈에 필수 앱인 게 자동으로 깔리겠네. 화면을 뭐 딱딱한 걸로 누르지 마세요. 동전 같은 거 가운데 끼지 않게 하고 방수 방진이 안 된다고 써있네. 필름이 있나봐 여기에. 이거 떼지 말라고. 처음 핸드폰을 썼는데 이미 깔린 기본 앱 개수가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많아. 또 구글 거 깔려있지, 삼성 거 깔려있지, SK 거 깔려있지. 왜 이렇게 디폴트가 많은 거야? 누구나 앱을 막 깔고 싶은 거지. 핸드폰을 처음 살 때 많이 깔아놔버리는 거지. 구글 스토어가 수수료를 뭐 30% 받네 안 받네 이게 되게 말이 많았거든. 근데 옛날에는 구글이 삼성이 찾아와서 제발 좀 깔아달라고 부탁을 했었대.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플레이 스토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 여기에 종속돼버리는 거야. 종속화시키는 거를 원하는 거지. 이 두 개를 봤을 때 스크롤 했을 때 왼쪽이 버벅거리고 오른쪽이 좀 더 부드럽잖아. 이게 주사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60Hz고 이게 120Hz인데 이걸 한번 써보면은 60으로 돌아갔을 때 눈이 아프다 그러던데? 60Hz로 바꾸면은 차이가 느껴져? 그치? 가운데 선이 이게 조금 거슬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하네. 이걸 좀 뻑뻑하게 만들었나 봐, 이 부분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는 것 가능하죠. 접었다 폈다를 한 손으로 하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 카툭 티에 많이 나와 있어서 이걸 밑으로 하니까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원 때는 이게 이만큼밖에 안 됐었거든. 상당히 답답한 느낌을 많이 주더라고. 매번 이걸 열었다 폈다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로 많이 하는데 앞에 액정은 120Hz가 아니라 60Hz래.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부드럽잖아. 딱 닫아서 이걸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던 거를 자연스럽게 딱 폈을 때 이어서 볼 수 있고 태블릿처럼 넉넉한 사이즈로 볼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잠깐 들어서 써본 느낌인데 너무 무거운데? 하하 그러네. 손목 보호대가 필요하겠는데? 아니 손목이 좀 아파. 나이 드신 분들 이거 힘들겠는데?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274g. 전자기에서 좀 무거워졌다고 하더라고. 아이폰 7은 차이가 많이 나네. 거의 두 배 차이 나네. 아이폰 6는 148. 거의 핸드폰 두 개를 들고 다니는 거네. 내가 무겁다고 느껴지는 게 맞았네. 두 개를 겹쳐봤어. 쌍둥이구만 쌍둥이. 왼쪽 위를 누르면 앞에 화면에 미리 보기가 나오나 봐. 이런 식으로 셀카 찍을 때 나를 보면서 찍을 수 있게. 이쪽 카메라가 훨씬 좋은데 전면 카메라보다 이 카메라로 셀카로 찍을 수 있는 이런 모드. 세워놓고도 찍을 수 있지. 이번 밑에도 이렇게 따로 조작 버튼이 나오니까 슈퍼 스테디. 오 신기하다. 그치? 걸어다니면서 찍을 때 짐벌 효과 같은 거. 이게 자동 프레이밍이라고 그러는데 나를 따라다닌다 봐거든? 나를 따라다니면 봐봐. 오 아 진짜 그래? 신기하다. 어떻게 돼? 더 많이 움직여봐. 이거 그거 같아. 수돌 같은데 보면은 고개 돌리는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 큰 광각으로 찍은 다음에 이걸 줌했다 줌 아웃했다 막 이거를 자동적으로 좀 해주는 거 같아. 과연 이런 것들을 살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잡다한 기능이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다는 게 있을까 한번. 웃기다. 이게 일반화가 이게 광각. 기본 화각은 뭐 당연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좀 넓다. 그치? 얘가 넓어? 얘가 넓지. 얘를 광각으로 했을 때는 와 프로 광각 정도고 이게 너무 넓다 보니까 자꾸 이런 터치가 많이 돼. 이럴 때 이렇게 카메라 잡았을 때 갑자기 막 날아가고 이게 자동 프레이밍 뭐 이런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스피커가 어딨지? 스피커 어딨어? 여긴가 위에? 있다. 밑에도 있네? 마이크인가? 아니야 이거 맞아.
확실히 갤럭시 소리가 좀 더 이렇게 중후한 묵직한 느낌이 있고 맥북은 당연히 안 되지 않을까? 이게 불가. 이거는 완벽하게 마스터링 돼서 나오는 소리야. 이게 믹싱 버전이라면 이건 마스터링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 진짜 좋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맥북이 좀 더 많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얘는 조금 더 묵직하게 들리는 것 같아. 갤럭시는 좀 더 탁해. 상당히 스피커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카메라 스피커 당연히 손잡을 수 없는 아주 훌륭한 기계인 것 같고 이렇게 나오네. 부드럽긴 하네 진짜. 그치? 전체 한번 해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아래 레터박스라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그런 모양이 되지. 높이가 아이폰 두 개네 딱. 아이폰 두 개로 올려놓으면 갤럭시랑 딱 높이가 맞습니다. 이어폰 구멍은 어딨어? 아니, 요걸로 하나 보다. 요거. 일반 이어폰이랑은 호환이 안 되는 거네. 닫았을 때 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벌어졌었대. 여기 보면 이만큼 더 튀어나와 있잖아.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 좀 막아놨다고 하는데 용량도 아 용량은 근데 크진 않아. 256기가인데 외부 메모리를 못 넣게 돼 있다고 하더라. 확장성이 좋진 않아. 나의 사랑 한글. 아 이건 좀 너무 작다. 처음에 아이폰 3 할 때 이렇게 좁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네. 생각보다 좀 좁은 것 같지. 근데 이것도 떼어져 있어서 불편한데? 앞에 디스플레이, 안쪽 디스플레이 모두 다 타자치기에는 좀 처음 쓰는 사람한테는 익숙하진 않은 환경인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너무 넓어서 편해. 놓칠 것 같아. 난 자꾸 이 뒤에 카메라가 손에 닿더라고. 지문이 여기 찍혀있잖아. 여기 뭔가 이렇게 고리가 있어야지 안정적인 느낌이. 안 그러면 떨어뜨리기 쉬울 것 같은데 이거. 그 맥북에서 이렇게 딱 사이드바 이렇게 불러오듯이 두 개 이렇게 되는 것들 있잖아.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켜지는 식으로. 마치 회사에서 모니터 두 개 가지고 쓰는 그런 느낌인데. 보면서 검색을 한다든지 뉴스를 볼 수가 있고. 딱 광고 맞추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 나는 안 되겠는데. 가운데 이렇게 탁라면 세 개 나오는데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양쪽을 바꿀 수도 있고. 아 이렇게 위아래로. 위아래로 했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네.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도 동영상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까지 더 추가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화면 세 개? 아 이렇게 세 개까지 되잖아. 모르겠어. 나는 핸드폰을 쓸 때 이 좁은 화면을 세 개까지 킬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걸 바꾸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아 글쎄 이런 거를 과연 우리가 쓸까? 겐지가 난다? 뭔가 쓰고 있으면 오 저 뭐야? 되게 신기하다. 화면에 넣었다는 건 당연히 장점이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쉽사리 장점이 생각이 나지 않죠? 죄송합니다. 다 장점은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 자꾸만 하는 것들이 터치가 돼서 은도치 않게 무조건 두 손이 있어야 된다. 한 손으로 쓰기 너무 힘든 핸드폰이다. 이거 잠깐만 들고 있어도 손목이 좀 아프다는 게 난 느껴졌어. 새로운 기능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과연 그 기능들을 쓸까? 정말 오 이건 진짜 좋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화면 세 개까지 띄울 수 있다고 한데 핸드폰으로 화면을 세 개까지 띄워서 뭔가 할 일이 있을까? 아이패드도 보통 세 개 화면까지 띄워서 안 할 텐데 그거 해봐야 영상 보면서 문자 주고받고 뭐 이 정도인데 그 기능을 위해서 과연 이 핸드폰이 필요할까?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너무 하이엔드라는 느낌이 들고 감히 이 핸드폰을 한마디로 할 수 있다면 예쁜 쓰 자, 그럼 결론은 안 쓰겠습니다. 그냥 어머니한테 드릴 생각인데 과연 어머니는 이걸 쓰실지. 아무리 핸드폰이 뭐 발전하고 이랬다 해도 스마트폰 처음 봤을 때 그런 충격은 이제 안 오는 것 같아. 상향 평준화가 돼서 이 핸드폰은 접힌다 이거로 끝난 것 같아. 그게 제일 맞아. 신기하고 그거 하나로 사람 마음 혹하는 거지 그 이외의 새로운 기능들은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느낌이지 그게 정말 필요해서 붙인 기능인 것 같지는 않아. 갤럭시 폴드 사과와는 조금 다른 갠지템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따뜻한 연말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뿅. 디스를 많이 해서 좀 죄송합니다.